미국으로 놀러 가서 물건을 사고 1,000원짜리를 내면 혼이 납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돈이 아닌 미국 돈인 달러를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꾸기 위해 환전소라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1달러를 얻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만약 환전소에 1,200원 달러라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1달러를 얻으려면 우리나라 돈 1,2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재 미국 돈의 환율은 1,200원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환율을 볼까요? 일본은 엔이라는 화폐를 쓰는데 환율이 10원 엔이라면 여러분이 일본 돈 1엔을 얻으려면 우리나라 돈 10원을 주면 됩니다. 중국은 위안이라는 화폐를 쓰는데 우리나라 돈 170원을 내면 1위안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환율은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환율은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2018년에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2020년이 되면서 1달러는 1,100원으로 바뀌기도 하죠. 왜 이렇게 환율은 달라질까요? 1달러를 1,000원에 샀었는데 다음날 1달러가 1,200원이 되었으면 이것은 환율이 오른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를 환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왜 환율이 오를까요? 떡볶이로 예를 들어볼까요? 떡볶이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떡볶이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외화의 가격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즉, 외화의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오르는데 이런 외화의 수요가, 즉 외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입니다. 해외 물건을 사려면 그 나라 화폐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가 많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해외여행이나 유학처럼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들고 갈수 없으니 외화로 바꿔서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외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세 번째는 외국에서 빌린 돈인 외채를 갚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아닌 외화로 갚아줘야 하니 외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화가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다음날 1달러가 900원이 되면 환율이 낮아진 것이죠. 이걸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환율이 떨어지냐고 하면 우리나라로 외화가 많이 들어와서 외화가 많아질 때입니다. 외화가 많아졌으니 그만큼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즉, 외화의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하락하는데 언제 국내로 외화가 많이 들어올까요? 첫 번째로는 해외로 우리 상품을 수출할 때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올 때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와서 외화를 주고 우리나라 돈을 사가겠죠. 그러면서 외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화를 빌려올 때입니다. 외채를 빌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외화를 빌려왔으니 나라에 외화가 많아지겠죠. 이런 이유로 나라의 외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외화도 떡볶이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을 따르게 되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든 해외여행을 가든 외화가 필요한 경우는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두 곡선의 교차점이 바뀌게 되면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외화가 들어오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것부터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여행이 줄어들게 됩니다. 1달러를 1,000원 주고 샀었는데 다음날 1달러가 1,200원이 되어 환율이 증가하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달러를 사야 하니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돈을 더 싸게 살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관광객이 증가합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여 해외 물건을 비싸진 외화로 사기가 어려우므로 수입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화폐로 우리나라 돈이 더 싸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사러 하여서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1달러를 1000원 주고 빌렸는데 갚을 때는 1200원짜리 1달러를 사서 줘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것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도 상승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파는 석유나 철과 같은 경우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서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환율 상승이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화가 싸졌으니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려고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은 줄어듭니다. 해외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출은 감소하죠. 외국 돈을 갚을 때도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물가도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